벌이요? 여기 나무 저거? 위에 보세요, 나무 위에. 저게 벌이야? 저게 데미지 들어갔죠? 벌들 나온다. 야야야야, 벌들 나온다. 벌들 나온다. 아, 나왜 자꾸 탈출해? 어딨어? 덤벼. 저거 왜 처음에 누가 던졌을 때 저거 벌 캐면요, 동물들 같은 거 유인할 수 있어요. 어떻게요? 저 벌집 처음에 때릴 때는 왜안 그러면 나오다가 벌에서 내가 사실 가까이 가면은 나오지? 그 채취한 부분을 땅바닥에다 놓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타고 애들이 따라와요. 근데 저벌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나와요? 벌집 한대 때리면은 벌 나와요. 아까 처음에 엄청 맞을 때는 안 나오던데? 근데 근처 가니까 딱 튀어나오잖아요. 이게 벌집이에요. 제가 아까 벌을 창으로 던졌었어요. 벌집을. 우두우두우두. 빼빼빼빼. 얘왜너왜나 따라오니? 아까 집이 어디였어? 아 저기. 얘 막고 있는데? 나는 왜 공격당하는 거야? 내가 뭐 했다고? 일로와. 벌소리 계속 들린다? 시체가 어디 있을까? 시체 보고 싶어. 아, 나. 아크, 이거 마우스 감도 조절하는 거 없죠? 벌한테 맞으면 강제로 공룡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벌집 또 건드렸죠? 벌집을 뚫으면 여왕벌이 나오네요. 아, 결국 부셔봐야 되겠네? 왜안 맞아? 아, 나 진짜. 벌시체가 보고 싶은데. 아, 맞으면 떨어져, 벌한테. 왜안 맞아?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가다가 떨어지나? 조금 아래. 아씨, 창이 없다. 이나바츠쿠요님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직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한이 정도? 맞았다. 조금 높이 던져야 되네. 벌들 나오죠?
안 나오나? 저 반짝거리는 것들 벌들 아니야? 착시 현상. 벌집이 부셔져서 나오면요, 여왕벌한테 희귀꽃을 먹이면 네, 이나바츠 쿠요님 안녕하세요. 저거 여왕벌은 태밍이 가능해요? 희귀꽃 먹이면? 뿡. 희귀꽃 먹이면 테이밍 가능하대요. 그래봤자 못하고 댕길 거 아니에요. 대신 근데 끌어들 수 있어요. 그 유인할 수 있는 공룡. 나무를 캐면 어떻게 될까? 내가 봤을 때 이거 두꺼운 나무에만 있는 것 같아요. 캘수 없는 나무. 안 되잖아요. 하고 걔틸아걔 뭐냐 주머니 사자 걔도 굵은 나무에만 있죠. 여왕벌 들고 댕기면 천본행 시전하는 건가? 천본행이 뭐죠? 저총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아요? 이거 언제 떨어뜨려? 매드우드에 있네요. 했어요. 예, 털까지는 표현을 잘했는데. 그래, 이런 거는 신경 쓰는데 왜 최적화를 안 하냐고. 뭐가 또 더럽습니까? 암컷인지 수컷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. 암컷이네. 이분 여기서 뭐 하셔? 여기서 은닉하고 있는 거야? 이름 뜨는데? 안 돼. 쏟아져 나온다. 시체 어딨어?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? 아우 씨! 여기 앞에 시체 하나 있다. 왜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? 총 나왔죠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시체가 없어지네. 왜 생식기를 좋아하시는 거지? 아니, 그게 뭘또 생식기. 그냥 자세히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나 한번 본 거지. 없어지잖아. 우리 희귀꽃도 없잖아요, 근데 지금. 창이 훨씬 나아.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벌의 시체들. 야, 총은 저 사람들이 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시비질이야? 없어. 저기 개도 있죠? 저 아창가? 낙하산 대용으로 쓸수 있는데. 쓱 사라져.
빵빵빵. 오오오! 나 왜 죽으려고 하니? 치타님 열받으셨다고 그냥 올라가서 싸우네. 화염방송이 짱인데? 이거 뭐야 저기 보이는 게? 아 치타님이구나. 저거 죽이면 이게 나오나봐요? 꿀... 저거 부수면 여왕벌 나온 다음에 치타님 여왕벌... 아 뭐 여왕벌이다. 근데 왜 공격을 안해? 이거 여왕벌이에요 치타님이 지금. 왜 공격을 안해요? 어 뭐야? 이 버튼 눌렀더니 없어지는데요? 네 벌집 해소하면 죽어요 이렇게 방금 전처럼. 뭐 하면 죽어요? 그래서 그거를 키울 수 있어요. 아유 못 봤어. 방금 벌집 해소하셨잖아요 이 버튼 눌러가지고.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왕벌이. 아 제가 죽인 거예요? 이제 키울 수 있어요. 아 이게 벌집이네? 이걸 집에 와서 양봉하나봐요? 꿀은 먹는 건가? 왜 배고픔 안 차? 여왕벌을 잡으면은 학사 아니죠 테이밍을 하든지 희귀꽃으로 테이밍을 하든지 아니면 벌집을 꺼내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네. 근데 왜 아까 여왕벌이 치타는 공격 안 했어요? 여왕벌은 원래 공격을 안 해요. 아 평화주의자 여왕이라 그거지. 대화로 대화로 설득하겠다 뭐. 우리 여기 계속 있나요? 골고루 먹기. 지타님 켄트로사우루스 찾아봐 주신대요. 켄트로사우루스가 뭔데요? 그 이번에 나온 건데 스테고사우루스 같이 생긴 거예요. 이번에 나온 게 뭐뭐 있었지? 나 기억이 안 나네. 하나 더 먹어. 야, 피 좀 빨리 좀 차라. 하나 더 먹어. 난 고기 부자. 진짜 이거 물고기 구운 거는 피, 아, 배고픔 진짜 조금씩밖에 안 차. 얘는 벌써 이제 시들해졌다. 뭐 재미도 없다. 침은 안 튀네요. 이거 뭐 초보가야 돼 찍을 거나 있나? 켄트로사우루스 저기 있어요. 켄트로사우루스. 아 예예예 예. 아이씨. 야, 얘 죽겠다, 죽겠다, 이씨. 어, 얘 성공 날리는 애네? 이거 탈 수나 있나? 테이밍 해봤자. 오, 이거 뭐야? 저렇게 꼬리에 저렇게 달려요. 사람이. 도와줘요. 신기하다. 썹장님 도와달래.
얘도 이거 탈수 있어요? 얘도 탈수 있는 걸로 알아요. 나 얘 안장 못본것 같은데? 신기하다. 개굴림 여기 있어요. 개굴림 여기 있어요. 왜 이리 뒤늦게 오셨대? 앙성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앙성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앙성님. 개미 죽이셨나 봐요. 우리 그냥 놀고 있죠, 여기서. 역시 관장샷만큼 강한 건 없어. 이렇게 아까 우리 있던. 아싸. 나 앙성님들 들어오십시오. 자, 여러분 아직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추천 오랜만에. 내가 창이 하나밖에 없거든. 냉. 켄트로사우루스 기절시켰어요. 저 마법의 몽둥이 들고선 이분 아까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있어. 얘 근데 못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내가 얘 안정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니까. 이번에 업데이트 능력 중에 제가 탈 수 있는 거는 돼지밖에 못 봤거든요? 이거 레벨 2. 금방 끝나겠네. 이 열매가 없다. 이거 수장님으로 나왔는데 안장 없이 탈 수 있어. 근데 우리 물 안 들어가잖아요. 수중공룡은 탈 수 있는 애 하나 나왔어요. 저분 왜 저리 시끄러워? 아, 불 켜자. 빨리 쟤를 테이밍을 하고 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시다. 마적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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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적해. 하나 더, 하나 더. 됐어, 됐어, 됐어. 레벨인데 쟤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. 야, 꼴에 왜 이리 앉혀? 너 레벨 2야? 야, 이놈의 새끼야. 아씨, 열매 또 캐야 돼? 이거 마저 캐고요. 오늘 물속까지 한번 들어갈까요? 새로 나온 애까지 한번 보러 갈까? 여기 아니잖아. 아우, 나 이 길치의 방향치 진짜. 방송님들 오셨네. 참 사이 좋아 저분들. 나 이거 뭐야, 양! 나 야생명 처음 봤어요. 아, 양 아니구나. 양 이러지 마, 이놈의 새끼야. 야, 진짜 양인 줄 알았잖아. 아니, 나 필요 먹을. 아, 헷갈려. 20분은 짧고 30분은 길면 25분으로 해요. 아, 나 이 정갈에 뭐니?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, 됐어. 살았어, 됐어. 아니, 레벨 2짜리가 뭐 이리 오래 걸려? 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리 오래 걸려, 얘? 아, 나 진짜 아까 그 양인 줄 알았어. 웬 야생양이 여기 있을 거 같은데, 씨.
길어먹을. 양은 그렇게 안 크죠. 아니 근데 이거 아르제니인지 아르제니 아니 와서 세즈가 죽였나? 사우루스 뒤졌어요. 아나 이씨 네카한테 뒤졌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걔도 여기 레드우드에만 사는 애예요? 아무도 모르는데 새로 나온 거 보는 거라. 네, 레드우드에도 있고 숲속에서도 있는 거 봐요. 우리 숲속 가서 할까요? 레드우드 무서운 애들 너무 많어. 앙대 죽었어. 얘 왜 마우스 우클릭 이제 안 되니? 얘 배고픈 것 봐. 왜 푸드 왜 다 줄었어? 아, 힐 넣을 때마다 배고픔이 떨어져요. 근데 왜 안 먹어? 힐할 때마다 음식 양 떨어져요. 근데 왜 안 먹어요? 아, 먹는다, 먹는다. 뭐가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먹네요. 그럼 얘는 푸드를 찍어야 되는구나. 아, 진짜 못생겼다. 돼지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못생겼다고. 이 누가 이속 찍어놨다. 이속 304. 얘도 누구야? 깨골림 여기서 자냐? 여기서 접속 끝냈냐? 걸어갈 것도 없어. 없는 자들은 노숙을 해도 상관없죠. 죽어도 상관이 없어. 아, 얘 불쌍해. 배 조금 찼는데 또 날려버리네. 우리 어디 가요? 뭐가 이렇게 바뀌었나요? 여기 화산이 생긴 건 들었는데 분화구가 이렇게 바뀌었네. 화산이네 그냥. 이거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화산들이 바뀌었어요. 여기가 초등부류. 나 이제 분화구에서 테이밍 못하네요. 뭐야 이거 왜 끊겨? 왜 끊겨? 이게 뭐라고요? 이게 분화구에서 테이밍 못해요. 보스 하는 데예요? 뭐야 이거? 제가 이 버튼 누르니까 무슨 소리가 나죠? 버튼이 아니라 그냥 테크 동굴이에요. 여기 안에 테크 야생 동물도 살아요. 테크 야생 동물이 뭐예요? 분화구에서 못 놀겠네. 그냥 테크 안장 끼고 있는 야생 동물이에요. 아아 테크 안장 끼고 있는 동물들. 여기 야생 테크 메갈로돈도 있어요. 그거 테이밍하면 옷 입은 상태에서 테이밍 되는 거예요? 테이밍은 못할 걸요? 아띠 그냥 사냥하러 가는 건가 봐. 나 이거 에너지도 많은데 용암에 발 한번 담가볼까? 막 메갈로돈이 물속에서 레이저 쏘고 그래요. 발 한번 담가볼까? 제가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한번 불살라 주셨네요. 바실로가 바실로 성공몹인가요? 바실로가 뭔지 몰라가지고.
과실로 성공일. 성공이랍니다. 어우, 왠지 무서워요. 아무 데도 밟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, 바실로 성공 아니에요. 정직하겠네요. 성공 아니래요. 여기 이제 길도 다시 외워. 길은 똑같네? 아닌가? 얘 처음에 올라오는 언덕이 없었죠.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아요. 똑같은 것 같아.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을 테고. 야, 씨, 조기 벗어났다고 이제 얼어 죽어? 그네, 여기서부터는 똑같네. 외부 길은 똑같고 분하고 저 안에만 바뀌었어요. 아, 그 살까요 말까요? 한 번은 사요, 한 번은 사지 마셈. 딴 분은 또 사요. 우리 반 아크할 거임. 원래 여기가 높이가 이 정도에서 평평했는데 푹 파였네요. 암살량 이거 아크, 아, 암살량이란다 저기. 짱짱량 이거 아크 사면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새 타고 안 걸릴 텐데. 어우 더워. 여기 왜 온 거야?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건가요? 나는 여기 뭐 테이밍하러 왔는지 알았지.